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 출마하실 거면서 상황 탓을 하고 고민해서 거취를 결정하니 많이 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민주적 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비 도전자들을 모조리 척살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고민을 한단 말입니까? 사퇴 뭐하러 합니까? 휴가 갔다 올 테니 대관식 준비하라 명하시면 되는 것을 어렵게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연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하지 마시고 수사와 재판 잘 받으시고 방탄국회 안 만들면 됩니다. 7개의 사건과 11개 혐의로 일주일에 4일을 재판장에 가야 하는 분이 인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던 범죄 피의자가 당대표에 출마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해 보십시오. 감옥 가지 않으려고 당대표 방탄갑옷 입고 재판 미루려고 상임위 독식하고 사법부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흥행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다는 이들은 정책 경쟁이 아닌 이재명 수호대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만 보이는 전당대회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소설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면서 소설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듯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소설도 수준이 참 낮게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선명히 구분되는 국민의 전당대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은 6.25전쟁 발발 제74